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에 따른 비즈니스 성향에 따라 WVD와 M365 관련돼서 활용하는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이라는 온라인 세미나를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계속적으로 27, 28일 연속적으로 세미나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 코리아 한국에서는 지금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라이브 세션에 맡게 된 권순만이라고 하고요. 현재 저는 메타넷 T 플랫폼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하여 생산성을 좀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VP라는 활동을 지금 2007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CT라는 자격증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 마쳤고요. 한번더 소개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어 마라톤은 지금 현재 총 400개가 넘는 세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한국어 세션에서는 7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밤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추후에 있을 컨퍼런스들도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셔서 추후에 셰어포인트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스폰서십을 또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솔루션 또는 벤더 회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팀에서 모은 어떤 후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쓰여질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WVD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환경되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세션을 직접적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재택근무에 따르는 어떤 보안적인 위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나 또 비접촉 관련돼서 재택근무나 또는 원격근무를 지금 많이 실행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세미나, 웨비나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세미나들이 대부분은 웨비나로 현재 변화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또는 솔루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관련된 페이지를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요. 관련돼서 그에 따른 보안 정책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관련된 이런 비대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어떤 툴들, 리소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택이라든지 원격근무에서 회사 리소스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보이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소위 말하면 SSL VPN을 통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을 접속하여 거기에 있는 에러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또는 한해서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퍼V라든지 또는 VMware라든지 또는 CTX 기반으로 되어 있는 VDI 솔루션을 통해서 회사 내부의 리소스를 접근하여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상황에서 가상의 특정 서비스라든지 비즈니스 우호사항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걸 위해서 어떤 보안적인 규정이라든지 또는 유연한 업무 환경 또는 전문화된 워크로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원격근무를 하다 보면 이슈 사항들은 아무래도 어떤 보안적인이라든지 아니면 규정 위반을 하는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런 보안의 홀을 통해서 보안 규정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유연한 업무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콜센터라든지 또는 지사 근로자들 또는 단기성으로 어떤 합병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가상화 관련된 솔루션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전문화된 어떤 워크로드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C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자라든지 또는 엔지니어링 관련된 사용이 되어야 되는 업무의 PC라든지 또는 그런 PC라든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용량이라든지 또는 그런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런 새로운 장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은 사실 가상화로 일부는 해결할 수도 있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VDI 방식들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머신들을
어떤 일괄적으로 뭐 2코어에 여기 나와 있는 예제처럼 2코어에 4, 뭐 4기가 램 정도의 수준으로 각각의 사용자별로 만약에 그 관련된 VM들을 나눠줬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첫 번째 사용하는 사용자 유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환경에 VM을 주어졌지만 첫 번째 사용자 대비 상당히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존적인 전통적인 방식에서 좀 변화된 사항이 나타날 거고, 이와 같은 형태에서는 단일 세션 형태의 VDI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용자가 주어진 회사에서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어낸 뭐 2코어의 4기가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 VM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의 뭐 멤버스를 한다 그러면 뭐 100명의 사용자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뭐 200코어에 400기가의 메모리에 있는 어떤 그런 서버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컴퓨터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같이 단일 세션을 하다 보면 그런 이슈들이 발생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한 어떤 용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형태의 솔루션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애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VD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원격 데스크탑 형태의 사용하는 서비스랑 그다음에 이전에 서버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어떤 세션 호스트 형태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들도 제공됩니다. 이거 외에 계속적으로 강조될 내용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에디션이라는 에디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디션을 통해서 윈도우 10 멀티 에디션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오피스 365 프로 플러스 사용하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경험을 가능성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에 추가적으로 지금 윈도우즈 7이 EOS가 됐습니다. 그렇죠? 2020년 1월에 EOS가 돼서 더 이상 추가적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든지 보안 업데이트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윈도우 7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혹시 있는 상황에서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하신다면 이와 관련하여 윈도우즈 최신 업데이트를 제공받는다든지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ESU라는 팩을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WVD를 사용해서 멀티세션의 VDI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앞에 설명했던 단일 세션으로 된 어떤 2코어의 4기가 메모리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좀큰 물리적으로 큰뭐 8코어에 32기가 정도 되는 메모리의 어떤 그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거를 여러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사용자들은 뭐 예를 들면 그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는 조금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사용자의 그 리소스들이 거의 아까처럼 뭐 전혀 안 사용하는 사용자,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 이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리소스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 세션 VDI 형식으로 지원된다는 게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장점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VD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노드 밸런싱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브레스 퍼스트 형식이라는 방식과 데스 퍼스트라는 형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브레스 퍼스트 형식의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VM이 생성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사용자, 새로운 세션이 연결되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형태로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스 퍼스트 형식이라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선 VM이 생성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지정되어 있는 VM의 리소스 또는 그 세션 맥시멈 수를 넘게 되면 새로운 VM이 생성되면서 다시 그 새로운 세션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VDI 환경을 구성하실 때 브레스 형식으로 가실 건지 또는 데스 형식으로 가실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이와 관련된 구현하는 방식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애저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서 이 호스트 풀 타입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풀 타입을 생성하실 때 이와 같이 브레스 퍼스트인지 또는 데스 퍼스트 형식으로 할 것인지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파워쉘을 사용해서 이 방법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장점이라고 보시게 된다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0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10의 멀티세션, 일반적으로 멀티세션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버전에서 원격 데스크탑을 들어간다 한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가 연결했을 경우에 또 새로운 사용자가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앞에 있는 사용자가 세션이 끊기는 형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서버 형태 기반으로 멀티세션을 가져갔었는데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이 형태가 아니라 완벽하게 멀티세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서버 형태 인프라를 갖추지 않더라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ESU라고 해서 확장 지원하는 서비스 팩이라든지 어떤 패치라든지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 컨테이너라든지 또는 프로필 컨테이너 관련된 내용이 WBD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은 좀더 뒷부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윈도우즈 서버를 이용해서 RDS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거는 바로 애저로 마이그레이션하기도 상당히 쉽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한 리소스를 빠르게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현재 애저 데이터 센터 54개 지역과 140개 정도의 국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애저 기반 M365 관련된 서비스와 빌트인되기 때문에 그 보안과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지원되는 OS는 윈도우즈 10 일반적인 에디션 플러스 윈도우즈 10 멀티 에디션도 있고요. 그다음 윈도우즈 7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버전 두 가지 버전, 세 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서버 2012 R2 이상의 버전 또는 고객의 애저 구동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VM 또는 여러분들이 현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스터마이징된 VM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마이크로소프트 가상화 서비스에서는 어떤 많은 가치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뭐 사용자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보안적인 부분 또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글로벌한 어떤 표준적인 사항들, 그다음에 비효율성, 비용적인 효율성, 그러니까 운영에 또 운영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통합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는 어떤 추가적인 확장 솔루션들이 애드인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6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의 영역에 이제 사용자 경험을 이제 보시게 되면 다양한 플랫폼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원격을 연결하는 그 장치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베이스뿐만 아니라 리눅스, 그다음 맥OS, 그다음에 모바일 iOS, 그다음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HTML5 브라우저가 되는 형태의 그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더라도 VDI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윈도우즈 경험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프로토콜 또 향상되고 있는 프로토콜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컨테이너된 프로필 부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FS 로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리얼로 사용하고 있던 환경의 오피스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수준으로 VDI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VDI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장치들은 이와 같이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는 형태의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HTML5 형태의 브라우저를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표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윈도우즈 10 기반의 윈도우즈 리모트 앱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무래도 거의 모든 풀 기능에게서 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로컬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윈도우즈 리모트 데스크탑 앱을 사용해서 연결하게 되면 이와 같이 리모트 데스크탑 앱에 관련된 리스트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윈도우즈 시작 버튼에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 시작 메뉴에도 별도로 국한돼서 나열되지 않고
시장 메뉴에 통합돼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실은 뭐이 VDI를 서버를 접속하려고 그러면 어떤 앱을 실행하고 나면 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서 뭔가 접속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윈도우즈 시작 메뉴가 또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그냥 더블 클릭만 하시더라도 VDI 환경에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사용자의 경험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토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프로토콜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윈도우즈 리모트 데스크탑에 관련된 부분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어떤 장치 리덕션, 리소스 관련된 리덕션이라든지 또는 해상도라든지 또는 어떤 동적으로 대역폭 관련하는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윈도우 7 기존에도 있었지만 윈도우 7으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윈도우 7 RDP 7부터 점점적으로 윈도우 8에 나왔던 RDP 그다음에 8.1 그다음에 윈도우 10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어떤 동영상 코덱이라든지 또는 어떤 멀티 세션의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밴드위스에 관련된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RDP 프로토콜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화된 사용자 프로필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로그인 시간을 상당히 빠른 시간을 보장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컨테이너화된 사용자 프로필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관련된 사항에서 컨테이너가 있다고 아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멀티테이션을 연결하든 또는 내가 일반적인 PC에서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세션을 맺는 경우라면 새로운 프로필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죠? 왼쪽에 파란 화면처럼 뭐몇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런 이제 프로필이 생성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장 이 앱을 접속해서 사용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 뭐 바로 프로필이 생성돼서 연결이 된다면야 다행이지만 이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게 된다면 사용자는 좀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생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의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윈도우즈의 어떤 서치 인덱싱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새로운 프로필을 연결하거나 새로운 VM에 연결하게 되면 새롭게 아웃룩을 세팅해야 된다든지 또는 어떤 뭐 기타 원드라이브를 새롭게 세팅한다든지 이런 것 같이 된다면 다시 그런 받은 편지와 메일을 계속적으로 다시 싱크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사실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필 생성에 오피스 관련된 캐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수 있는 기능이 바로 FX 로직이라는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X 로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크게 이세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프로필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앱마스킹이라는 기능, 그다음에 자바 리덕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더 뒷부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프로필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새롭게 세션을 맺거나 새롭게 계정을 생성하게 되는 경우에 생성되는 그 프로필에 관련된 부분들을 컨테이너화해서 아주 사용자에게 빠른 시간에 마운트시켜서 접속할 수 있게 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캐시화되어 있는 내용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게이 기능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앱마스킹이라는 기능들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단일 이미지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이성, 편의성, 어떤 IT 관리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의 관리성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역시 뒷부분에 좀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바 리렉션 부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의 어떤 버전이 자바의 특성을 탈 경우에 이 앱 브라우저라든지 자바를 이용하는 그 특정 앱에 대해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특정 자바 버전으로 리렉션할 수 있는 버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X 로직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오피스 365 관련된 프로필을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 프로필에 관련된 부분이 따로 각각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이 별도로 어떤 파일 기반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 VHD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VM에 연결하거나 기존에 있는 VM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VHD 파일 형태로 마운트해서 연결됐다가 만약에 세션이 끊기거나 로그오프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형태의 그 VHD 파일이 언마운트 돼서 되고 새로운 세션에 연결될 때
그 VHD 파일이 자동적으로 마운팅되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캐시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FSL 로직뿐만 아니라 그 정책 GPO로 관리되기 때문에 FSL 로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GPO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좀더 보시게 된다면요. 이와 같이 전체적인 사용자 프로필을 네트워크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배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로그인을 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파일 기반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지 기반의 VHD 파일 형태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필 컨테이너가 한다면 뭐 C 밑에 유저스 밑에 새롭게 프로필이 생성되면 유저라는 유저스 폴더 밑에 어떤 로그인한 계정의 이름으로 파일이 생성됩니다. 거기에는 뭐 바탕화면 폴더도 있을 거고요. 뭐 즐겨찾기도 있을 거고, 뭐 다운, 뭐 문서, 뭐 이미지, 그다음에 뭐 동영상 이런 그런 프로필들에 대해 관련된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 관련된 부분들을 VHD 파일 형태로 별도로 컨테이너화 시키고 이 부분을 새롭게 연결할 때마다 그 부분들을 마운트시켜서 빠르게 컨테이너를 배치시켜서 연결하기 때문에 빠르게 사용자들을 사용 바로 로그인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365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들은 오피스 365에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아웃룩이라든지 또는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OST 파일 형태 또는 원드라이브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연결된 아니 새로운 세션을 연결되어 있는 PC에서 내가 아웃룩을 실행을 한다면 새롭게 받은 편지한테 또 계속적으로 싱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었던 형태의 캐시가 되는 것은 있고 추가적으로 아직 세션이 끊어져 있는 동안에 못 받았던 그 관련된 데이터들만 다시 싱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업무를 오피스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큰 차이점은 프로필 컨테이너는 C 밑에 유저스 밑에 있는 저그 폴더에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365 컨테이너는 오피스 365 앱에 관련된 부분에 있는 컨테이너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프로필에 관련된 저장소를 이제 사용하실 필요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Azure 파일 형태의 스토지를 사용하실 건지, 또는 Azure에서 제공되고 있는 네덱 파일 형태를 사용하실 건지, 또는 직접적인 스토리지 공간을 사용하실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성하기 나름에 따라서 우리 프로필을 사용할 저장 공간의 위치를 선택하셔서 구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Mmasking이라는 기능도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Mmasking이라는 기능들은 어떤 기능이냐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일 이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HR 팀도 있을 거고, 뭐 세일즈 팀도 있을 거고, 뭐 디자이너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예전 같았다면 혹시나 뭐 VM을 표준화된 마스터 이미지를 뭐 각각의 팀별로 또는 부서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세일즈 팀에서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어떤 디자인 툴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세일즈 관련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CAD라든지 뭐 어떤 그런 도면을 작성하는 이런 걸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별로 VM을 만들게 된다면 각각별로 또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고 각각별로 또 VM을 뭔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의 단일 이미지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들을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VM의 크기는 커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을 따지기 때문에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미지는 뭐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 설치해 놓고 사용자에 따라서 관련된 앱을 제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는 모든 앱이 다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각각의 사용자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사용자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어떤 그룹에는 사용할 수 없는 권한을 주게 된다면 현재 그 이미지 자체에서 그 메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 기능을 사용하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거고요. 잠시 임시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된다면 이같이 정책적으로 잠시 그 사용자를 임시적으로 권한만 넣어주게 된다면 그 사용자는 VDI 환경에서 그 앱을 바로 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바 리렉션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설명 들은 것과 동일하게 앞에 이제 자바로 이제 되어 있는 엔진에 어떤 버전별로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리렉션 할수 있도록 해서 어떤 호환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갖춰갈 수 있게 만들어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팀즈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VDI 환경에서 어떤 원격이라든지 보이스라든지 화면을 어떤 공유해야 되거나 아니면 비디오 관련된 내용들을 해야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VDI 환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앞에 설명했던 RDP 관련된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이 부분들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향상된 관련된 보안에 관련된 걸좀 살펴볼 건데요. 어떤 보안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단순해라, 좀 심플해야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뭐 뭐에 따라서 또 관리하고, 뭐는 또 뭐에 따라서 또 관리하고, 또 뭐에 따라서 관리하게 된다면 상당히 뭐 피곤한 수밖에 없고, 또 혹시 보안에 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zure AD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거나, 또는 공격 변형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관련된 게 이미 애저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분화된 관련된 내용, 어떤 애저 RBAC 관련된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사용자, 관리자, 유저 또는 어떤 중간의 관리자들 각각의 권한을 나눠서 역할별로 할당할 거나 액세스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격리된 사용자 세션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떤 단일뿐만 아니라 다중 세션 환경에서도 격리된 환경으로 사용자 세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격리된 사용자 환경으로 또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Azure AD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액세스라든지 또는 MFA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기본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보안적인 Azure 서비스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Azure AD 조건부 액세스는 현재 있는 OS 플랫폼이라든지 접속하는 디바이스 상태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아이디라든지 이런 사용자의 각각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상태에 확인된 상태를 통해서 위험적인 상황이냐, 위험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나서 유효한 정책을 매기게 될 거고요. 뭐그 유효한 정책이 설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알맞은 형태로 제어되고 액세스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는 이 Azure AD 조건부 액세스를 바로 WVD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격 관련된 표면 부분은 아무래도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성하는 거와 애저 기반의 형태로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기반으로 하는 어떤 구분을 보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앞단의 어떤 방화벽 온프레미스 형태의 경우라면 온프레미스 기반의 어떤 방화벽이라든지 또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서버별로 또 보안을 갖춰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어떤 부분을 그 공격적인 표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뭐랄까요?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WV 같은 경우에는 인바우드 관련된 포트는 기본적으로 잠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대비 보안의 공격에 대한 부분이 노출이 감소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표면들이 적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리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WVD에 구축할 때 사전 요구사항에 관련된 방어벽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애저 기반으로 뭔가 사용하시거나 또는 오피스 365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해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고객의 환경이시라면 거의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트에도 보시게 되면 특별하게 어떤 특정 포트들이 여러 개의 포트들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도 이미 열려있는 여러 가지 포트들 중에 한 가지일 수 있는데 자사상 포트라고 하는 보안 포트 부분이 열려있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로운 포트를 확장해서 엄청나게 오픈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분화된 액세스 관련된 제어인데요. 그렇지? 어떤 뭐 규모, 회사의 규모에 따라 사실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IT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대로 세밀하게 어떤 정책별로 뭐 배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장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디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각각의 롤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그런, 각각의 뭐 어떤 역할을 주어서 그거에 맞는 역할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부는 기본적으로 애저에 있는 RBAC 모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할당하거나 아니면 이미 현재 할당돼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 상태를 보거나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범위 부분을 테넌트 형태의 그룹일 건지, 뭐 호스트풀 형태의 기분을 할 건지, 또는 앱 그룹 기반을 할 것인지 이거에 각각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세션에 관련된 격리 부분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일 세션 기반으로 하셨다면 당연히 뭔가 세션이 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환경에서는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멀티 세션 형태 기반으로 한 대의 VM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지금 환경이라면 각각별로 세션은 연결되지만 각각의 격리된 환경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격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으로 연결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10 멀티 세션을 제공하는 건 윈도우즈 10 엔터프라이즈 4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형태의 에디션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연결된 사용자를 보시게 되면 여러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세션이 끊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단순화된 관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이고 단순화된 관리라는 부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의 경험적인 관리, 그러니까 이미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든지 데스크탑 서비스로 데스크탑 앱 관련된 경험을 하나 형태로 지원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 호스트풀을 사용해서 어떤 유연한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저 AD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로 되기 때문에 VDI, WBD를 사용해서 별도의 또 아이디를 뭐 생성한다든지, 별도 아이디를 관리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주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활용해서 싱글 사용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VM에서 사용하는 어떤 관리, 그래서 자동화된 형태의 VM을 배포하거나 또는 향상된 앱이라든지 또는 OS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도구들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재해복구 관련된 뭐 어떤 솔루션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WBD를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세션이 정상적으로 연결된 건지, 세션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뭐 어떤 접속하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세션을 연결하려고 시도하려 했다든지, 또는 이 WBD 안에 있는 VM들이 어떤 이벤트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부분이 문제 사항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적인 관리적인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그 외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기본적으로 애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솔루션으로만 뭔가 커버될 수 없고 당연히 확장된 형태의 기반으로 서드 파티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더 확장적인 형태로 추가적인 사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스크탑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화면이라든지 또는 리모트 데스크탑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용자는 VDI 형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윈도우 시작 버튼도 다 보여야 되고 이런 형태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이 사용자는 어떤 특정 앱, 뭐 예를 들면 워드 또는 엑셀 또는 예를 들면 뭐 특정 앱만 사용할 수 있게 형태로 해서 통합된 형태로 관리되는데 이 부분의 서비스가 별도 각각별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통합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호스트풀이 있고 세션 호스트가 있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리모트 데스크탑 앱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형태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형태들이 다음과 같이 하나의 리모트 데스크탑 앱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호스트풀 방식에서 사용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관련된 유의사항들은 호스트풀을 여러 개로 해서 배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데스크탑 형태의 앱을 구성하는 방법과 리모트 앱 형태로 하는 구성 방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의 호스트풀에는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공존하게 할 수, 구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이 사용자는 데스크탑 앱 관련된 거, 이 사용자는 리모트 앱만 관련된 거를 이렇게 각각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사용자에게 이와 같이 데스크탑 앱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리모트 앱 그룹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호스트풀에서
적용해서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사용자에게 예를 들어서 앱에 관련된 부분과 데스크탑에 관련된 부분들을 각각으로 리소스를 할당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을 때는 호스트를 풀을 하나 더 생성하셔서 거기에서 그 관련된 권한을 할당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VM에 관련된 온프레미스에 있었던 온프레미스에서 가상화하는 부분들은 VM도 배포하고 OS뿐만 아니라 앱도 관리해야 되고 그 외에 어떤 DLL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WDO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빌트인되어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뭐 배포를 한다든지 또는 앱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그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 관련된 부분을 사용해서 DR 형태로 구성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원 스텝으로 바로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순화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초기에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이 나올 때는 기존의 ARM WVD 모델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태는 이제 테넌트 그룹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테넌트를 만들고 그 위아래 이제 호스트 풀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테이션 호스트 그다음에 앱 그룹 뭐 이런 형태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아래 화면처럼 기존에 있는 애저에 있는 그 형태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그 애저 포털의 형태에서 구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추가하는 형태로 앱을 추가하는 형태에서 관리하는 페이지가 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애저 구독 하에 그 밑에 워크스페이스라든지 호스트 풀이라든지 앱 그룹 형태, 그다음에 세션 호스트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기존에 사용할 때 애저 포털을 사용해서 익숙한 사용자 관리 같은 경우라면 이 모델을 이제 채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가 진단에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이슈인 건지 또는 어떤 RDP 서버의 이슈인 건지 또는 세션 브로커, 세션 호스트에 관련된 게 이슈인 건지 각각별로 분산되어 있던 로그 때문에 이 부분을 취합해서 어떤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WVD에서는 관련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에 이슈 관련된 걸 조사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이와 같이 서드파티 관련된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앞서 어떤 웹 기반으로 배포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이런 서드파티에서 관리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어떤 사용자를 배포하실 때 추가적으로 사용할 때이뭐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게 됐거나 또는 현재 그 각각의 진행 상태를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벤트 로그를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관리자가 어떤 VM에 관련된 호스트풀을 구성하거나 WVD를 배포하거나 운영할 때 각각의 진행된 상태에서 로그를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태도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서드파티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시게 된다면 이미 뭐 서드파티에 별도로 사스 형태로 또 나와 있는 세파고라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도 있는데요. 여기 세션 모니터라든지 또는 성능이라든지 또는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볼수 있는 솔루션들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사용하고 있는 대비 약간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기본적으로 애저 기반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애저 기반에 있던 인프라 또는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애저가 현재 보안 형태로 되어 있던 기본에 있던 내용들은 다 WVD 환경에서 쓸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라이센스라든지 사용하는 어떤 비용에 관련된 컨섭션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의 효율적이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우선적으로 첫 번째 아직 VDI를 구성하지 않은 환경이시라면 인프라를 구성해야 된다면 뭐 서버라든지 또는 온프레미스 형태의 서버라든지 기타 프로젝트 기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구성에서는 상당히 단축되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내가 쓴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존 투자를 과하게 투자하지 않고 참축적으로 필요한 거에 따라서 늘려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만큼에 따른 비용만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라이센스는 이제 기존의 오피스 365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또는 EA라는 계약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RDS 칼을 보유하고 계시는 고객이시라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매 없이 바로 사용 액세스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파스 기반의 스토리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운영 관련된 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 세션을 이용하는 것과 단위 세션을 이용하는 부분을 표를 간단하게 WVD에 동일한 형태의 조건을 줘서 운영한다는 그 기준으로 삼았을 때 보시게 되면 단일 세션으로 하는 운영하는 비용과 멀티 세션으로 운영하는 비용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VM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뭐 초코의 8개 형태로 멀티 세션을 단일 형태로 제공되는 거와 32주저 기준 정도의 8코어에 32개 정도의 메모리를 어떤 멀티 세션의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서 제공해서 운영하는 경우로 보시게 된다면 약한85% 정도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는 걸좀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온프레미스 형태의 그 최대 사용량 관련된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온프레미스는 처음에 투자하고 구성해 놓은 해놓으면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냐 적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별도의 과금은 사실 주어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잘 돼서 운영이 잘 된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사용의 어떤 디자인의 부분이 조금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유효한 리소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용이 과 비용이 지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에 사용하는 형태의 WVD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사용하는 만큼에 대해 지불할 수도 있고요. 또는 추가적으로 Azure RI라는 형태의 그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하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대역대에 맞춰서 어떨 때는 상당히 많이 트래픽 관련된 과금이 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통해서 지불되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현재 이미 온프레미스 형태로 구성돼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가정하신다 그러면 이미 있는 거를 만약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마이그레이션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이제 고민하시게 될 텐데 이미 윈도우 서버 형태 기반으로 RDS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면 기존에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서 바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거 관련된 운영된 부분 뭐 파일 서버와 같이 RDS 세션에 관련된 VM이라든지 파일 서버라든지 라이센스 서버가 각각 이제 필요하게 된다 그런다면 만약에 윈도우즈 버추얼 서버 VDI로 형태로 넘어가게 된다면 세션 호스트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로 과금이라든지 그거 관련된 VM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는 뭐 비용이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임시적으로 갑작스레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카페스 형태의 지출 기반으로 갈 것인지 또는 오펙스 형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서버 기반의 VDI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부분들을 임시로 중단한다든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과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줄일 수 있, 운영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라이센스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을 불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관련된 온프레미스 형태로 WDS를 관리한 RDS 형태로 구성하고 있었다면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매 없이 바로 구성만 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멀티 세션에 관련된 부분 역시 나왔죠. 그래서 멀티 세션 만약에 기존에는 멀티 세션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단일 세션으로 운영했거나 또는 서버 형태의 멀티 세션을 구성을 하셨다면 이 부분은 윈도우즈 10의 멀티 에디션의 형태로 가시게 되면 그 이전 대비 약 17불 월별 한 17불 정도의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거라 예측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윈도우즈 7 형태도 역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온프레미스 형태로 만약에 윈도우즈 7으로 VDI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ESU라는 형태로 제공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 한다면 예를 들면 1년 차에 25불, 2년 차에 50불, 그다음에 3년 차에는 100불 정도 그냥 PC당 유저당 그 디바이스당
이런 비용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WVD로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이 부분은 비용이 없이 바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관리비 및 운영에 관련된 전부는 아무래도 클라우드와 스파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훨씬 더 감소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슬라이드라든지 아니면 이 관련된 부분이 유튜브에 곧 게시되고 보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기존의 멀티세션으로 가는 것과 리눅스 베이스와 또 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메인지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런 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각각으로 비교를 따져봤을 때 기존의 온프레미스 형태에 가는 비용에 대비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WVD 형태로 갔을 때 상당히 65%, 최대는 65%까지 절약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에코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은 구성되는 형태로 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애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미 어쩌면 V대의 광장인 어떤 시트릭스라든지 또는 VM에서 이와 관련된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어떤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솔루션을 애드온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VD 인증된 공급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 환경은 WVD로 구성하시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시트릭스라든지 VM웨어 또는 이와 같이 별도의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시는 형태로 그 다음에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하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고객의 환경에 사전에 WVD를 가입해서 어떤 고객 환경을 분석한다든지 또는 진단해야 된다든지 또는 응용 프로에 관련된 호환성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또는 관리 또는 아니면 프린팅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앱 호환성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지금 파트너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레이크 사이드라든지 뭐 기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참고로 해서 현재 온프레미스의 기반을 WVD 형태로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WVD로 구성한다면 그 이후에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삼성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이런 서비스를 WV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DEX를 이용하시게 되면 작은 화면에서 있던 부분들을 큰 화면을 사용해서 어찌 보면 큰 화면에서 기존에 있는 PC를 사용하는 것 같은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하이레벨 아키텍처 형태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라이센스 형태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VD는 그래서 컴퓨팅과 스토리지 네트워킹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어떤 윈도우즈 어떤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VM에 관련된, 근데 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어떤 진단이라든지 게이트웨이라든지 아니면 세션 브로커, 이런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어플리케이션 호환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VM의 크기를 줄 것인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위에는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킹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용이성이 상당히 관리의 용이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WVD 관련된 라이센스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M365 라이센스를 보유하시거나 또는 윈도우즈 10 VDA 관련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서버 RDS 카드를 갖고 계신다면 역시 바로 추가적인 라이센스 구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운영되고 있는 VM들에 관련된 컴퓨터라든지 네트워크든지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의 사용한 만큼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거나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VM들이라든지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발생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WVDM을 사이징할 때 VM이라든지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냥 단순하게 오피스만 사용하는 사용자인지 또는 오피스 말고 그냥 브라우저만 사용하는 사용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예를 갖춰서 VM을 생성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킹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RTT 지연 시간이 약 150ms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배포를 구성하려고 하는 VM의 위치가 어느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것인지를 보시고서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zure VW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Azure 비용에 대한 체크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고사양 그룹의 사용자가 필요한 건지, 단순 웹 기반인지, 또는 이 업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주간 단위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근무 시간 동안 그 VM을 배포함에 있어서 동시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100%이신지, 아니면 50%밖에 안 되는지, 또는 70%밖에 안 되는지, 또는 근무 외 시간, 예를 들면 뭐 9 to 6, 9시부터 6시 외에 혹시 이후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수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를 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비교를 하셔서 관련된 어떤 예상되는 비용을 뽑아서 보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서 비용의 부분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돼서 비용에 관련된 부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에 관련된 내용에는 앞에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멀티세션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리얼머신과 동일한 형태 또는 오피스 365에 관련된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장점일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던 VDI를 활용할 수 있다 또는 마이그레이션도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분내 또는 플렉시블한 형태로 유연한 형태의 배포를 할수 있다 또는 관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빌트인에 있는 보안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빌트인 보안은 별도의 추가 비용 없는 경우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정책을 통일한 형태로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돼서 질문은 현재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추후에 계속적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려고 거고요. 이후에 이 관련된 세션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 관련된 이 버추얼 마라톤에 관련된 세션은 제가 이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이와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셔서 계속적으로 어떤 Q&A 캐스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추얼 마라톤이 저희 국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약 400개 정도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피드백도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추후에도 이와 관련된 세션이라든지 추후에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 참고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관련된 세션은 바로 10분 정도, 한 7, 8분 정도 남았는데요. 4시부터는 파워 리즈메 위드 파워쿼리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모든 파워 BI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작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파워쿼리 관련된 내용을 파워 BI MVP인 송인이 MVP께서 세션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시간 정도 세션 들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세션 다음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